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중국어 불어기사읽기 8월 16일 기사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보시는 것처럼 경제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경제 주제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도 참여해주신 분들이 이번 주 기사가 굉장히 어려웠다, 난해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이제 프랑스 전반에 대한, 프랑스 경제 전반에 대한 어떤 배경 지식이 없기 때문에, 상식이 없기 때문에 독해가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독해를 하실 때는 단어나 문법 공부뿐만 아니라 내가 읽고자 하는 기사 아니면 글의 배경 지식을 꼭 같이 검색을 해보셔야 한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오늘 기사 분석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목을 보시면 La France a détruit autant d'emplois en 4 mois depuis mars qu'en 3 ans entre 1991 et 1993. 네, 그래서 요 제목을 다르게 이해하신 분들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나요? 3월 이래로 4개월 동안, 지금 우리가 8월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거니까 3월 이후로 4개월 동안 사라진 일자리의 수가, 삭감된 일자리의 수가 뭐랑 같대요? 1991년하고 93년 사이 3년간 사라진 일자리 수랑 같대요. 그러니까 4개월 동안 3년치 일자리가 사라졌다는 거죠. 엄청난다는 것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실은 이해하시는데 다르게 이해하신 분들은 없었지만은 우리나라 말도 이제 아다르고 어다른 것처럼 여기서도 그런 뉘앙스를 조금 살려주셔서 3월 1일에 4개월 동안 감소한 어떤, 취업자 수는 아니고 감소한 일자리 그 수가 91년부터 93년 사이 3년간 그 3년 동안 사라진 그 일자리 수랑 동일하다. 그만큼 사라졌다. 4개월 만에 3년치 일자리 수 사라졌다. 이렇게 좀 강조해서 이 뉘앙스를 이해하시면은 요 뒤에 내용도 이해하시는데 훨씬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좀더 자세한 내용을 샤프에서 보시겠습니다. 샤프로 넘어가면은 D'après les chiffres provisoires de l'INSEE, l'économie a supprimé 179 165 postes au deuxième trimestre, soit 616 900 depuis le début de l'année. 네, 그래서 조금 자세히 보시기 전에 린세라는 요 기관은 네, 이거는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린세는 경제 관련된 기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기사 자주 언급이 되는 그런 기관인데, 뭐냐면은 프랑스의 국립통계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약자는 요건데요. Institut National de la Statistique et des Études Économiques. 그래서, 여기 이 기관에서 이제 다양한, 분야에 대한 통계 자료, 수치 자료의 그런 보고서를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코로나랑 관련해서 사망자 수가 몇 명이다 이런 것도 다 린세에서 주관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린세라는 기관은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이 통계청, 프랑스의 국립통계청의 지금 자료에 따르면은 숫자에 따르면은 어떻대요? 지금 2사분기에 사라진 그 일자리 수가 약 17만 정도의 일자리 수가 사라졌고 올 초부터 통틀어 다 합치면은 약 61만 정도 그런 일자리 수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 4분기라는 거는 잠깐 짚고 넘어가면 2, 4분기는 4, 5, 6월인 거고 1, 4분기가 1, 2, 3월이니까 네, 그런 것도 생각하시면서 의미를 파악하시면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어떻대요? Un recul qui devrait être enfoncé dans les prochains mois. 네, 그래서 오늘 이런 문장 구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번 기회에 좀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내용은 뭔가요? 내용은 이 앞에 이 지금 숫자가 어떻대요? 앞으로 향후 몇 달간에 걸쳐서 더 밑으로 파고들 그런 숫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 지금 상황이 악화될 거라는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지금 이 문장에 있어서 동사는 뭔가요? 동사가 없죠. 동사가 없어요. 그냥 이거는 지금 앙흑버. 앙흑버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그냥 이 명사구처럼 이어져 있습니다. 이런 문장 구조를 굉장히 자주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만큼 기사체에서 자주 쓰이는 문장 구조에서 이거를 익혀두시면 좋은데 항상 공통점은 뭐냐면은 부정관사로
시작을 합니다. 정관사가 아니라 앙이나 아니면 대, 민, 이런 식으로 부정관사로 시작을 하는 그런 명사구의 문장 구조가 있습니다. 또 이런 거를 뭐 불어로는 phrase verbale, nominal, phrase nominal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 이런 구조는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은 그냥 앞에 세가 생략이 되었다. 세, 세파흡격, 이드브레, 성폭신, 명령, 포정화 라고 해서 항상 이거는 이 앞에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다. 그런 문장 구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장을 읽다가, 이거 뭐지? 이 문장에 동사가 없네. 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여기 앞에 이게 부정, 관사로 시작됐다 했을 때는 그런 식의 그런 스타일의 글쓰기 방식이다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1문단부터 내려가 보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문단이 좀 길어가지고 화면에 한 사람 한 분의 그런 내용만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다른 그 해석 봐주시는 분들 버전까지 다 포함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문단을 보시면 Le pire n'est jamais certain, dit-on. 네, 그래서 직역을 하자면 최악은 절대로 확신할 수 없다. 네, 이런 내용이다. 사실 뭐 직역을 하던 아니면 내용을 포생각을 하던 큰 차이는 없는데요. 예전에 한번 사설 분석할 때도 설명드린 적이 있지만 기사를 시작할 때딱첫 문장을 어떤 속담이나 아니면 유명한 사람의 인용구 이런 걸로 시작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문장이 나왔는데 약간 의미를 파악하기 애매하다 싶을 때는 이 문장 전체를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게 어떤 속담 같은 관용구 같은 그런 게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것도 어떤 유명한 사람의 인용문이라고 해요. 인용문인데 근데 그렇다면 뜻은 뭐냐? 뜻을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이게 의미하는 바는 quoi qu'il arrive, même si la situation est grave, il se peut que les choses s'améliorent ou bien qu'elles empirent. 그래서 어떤 일이 닥치든 간에 상황이 안 좋을지라도 앞으로 상황이 더 좋아질 수도 있고 더 나빠질 수도 있다. 이런 의미를 담은 문장이 Le pire n'est jamais certain. 그러니까 우리가 이 최악을 어떻게 확실하게 이게 최악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더 상황이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생각한 한국식 버전은 앞일을 우리가 한치 앞도 알 수가 없다. 우리가 한치 앞도 알수 없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은 네, 조금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돌아가면은 본문 돌아가면은 이제 이 말을 왜 했을까요? 이 말을 왜 했냐면은 지금 앞에서 이게 un regard qui devrait être enfoncé dans les prochains mois라고 했죠. 지금 상황도 사실 되게 나쁜 상황인데 이게 굉장히 아주 기록적인 수치인데 이 기록적인 수치가 향후 몇 달간 더 악화될 수치라고 말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과 연관해서 Le pire n'est jamais certain, dit-on. 우리가 안짭도 알수 없지 않다고 하지 않던가라고 이렇게 잘 하는 거죠. 앞으로 상황이 더 나빠질 거다라는 내용을 담아서 이런 문장으로 시작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 문장 보시면은 Selon la première estimation de l'INSEE, les entreprises françaises ont détruit quelque 119 400 emplois au deuxième trimestre 2020. Après 497 500 au premier, essentiellement concentré sur le seul mois de mars. 네, 그래서 여기도 숫자가 많이 나오는데요. 일단은 무슨 내용인가요? 지금 린세, 프랑스 통계청의 그 자료에 따르면은 프랑스 기업들이 2, 4분기에 얼만큼 일자리를 감소시켰대요? 11만 9,400개 정도 네, 일자리가 삭감이 되었고, 그리고 이거는 1분기, 여기서 지금 퍼미에는, 여기는 지금 트리메스터가 생략된 거죠. 1, 4분기에는 이렇게 49만 7,500여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특히 근데 이거는 어디에 집중된 거래요? 우선 프레시얼 르셀 모드 막 3월에 집중을 한 숫자라는 거죠. 왜냐면은 이 3월부터 프랑스에서는 더 본격적으로 코로나 관련된 그런 여파가 시작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그 프랑스에서 그 매출 제한령이 떨어진 게 아마 3월 초 정도였을 거예요. 3월 10 며칠, 16일, 17일 이 정도였기 때문에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렇게 경제의 여파가 나타나기 시작했던 거죠. 네, 그래서 그 다음 문장을 보시면
Seule la construction semble tirer son épingle du jeu en affichant 3 700 postes en plus entre avril et juin. 네, 근데 유일하게 지금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유일하게 어떤 궁지를 벗어난 그런 분야가 있는데 그게 어디세요? 그게 바로 건축, 건설업이라고 합니다. 건설업이 조금 그나마 어떤 좋은 성적을 보여줬는데 그게 어떻대요? 4월하고 2월 사이에 3,700여 개 일자리가 새로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는 지금 다 마이너스라는 소리겠죠? 여기서 보실 거는 티페손 에팡르 디슈 이거 우리가 지금 두 번째 보는 표현이에요. 이게 지난번에 어떤 기사였나요? 네, 이거 사설 봤을 때도 이런 표현이 나온 적이 있으니까 한번 다시 참조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콘스트럭션 관련해서 우리가 몇번 르노사 기사를 다루면서 콘스트럭터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콘스트럭터가 제조업, 자동차 제조업사, 제조업체 를 부를 때도 이렇게 쓴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 construction 명사도 건설이 아니라 제조업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가라고 질문 주신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construction은 그냥 건설로 건설업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constructor가 나왔을 때 문맥상 그게 자동차나 혹은 뭐 중장비 업체 이런 거랑 관련됐다면은 그런 거를 받는 동의어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다음 문장을 보시면. Tous les autres secteurs plongeurs. 네, 다른 모든 그런 분야들, 지금 건설 빼고, 건설 제외하고 다른 모든 분야들을 완전 지금 가라앉고, 네, 아주 바닥으로 지금 가라앉고 있다. 이런 내용인 거죠. 보시면은, 4000 garçons en moins dans l'agriculture, 24000 300 en moins dans l'industrie et 71100 en moins dans les services. 그래서 지금 각각 농업이나 산업이나 혹은 서비스 이 분야에서 사라진 일자리 수가 이만큼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문장을 보시면은 Seul notre espoir, le nez rebond de l'intérim qui enregistre près de 110 000 créations d'emplois sur 3 mois, effaçant ainsi un tiers des destructions accumulées depuis début 2018. 여기서부터 약간 어려웠던 점이 있었는데 살펴보시면은 이제 그래도 희망이라고 할수 있는 가나나의 어떤 희망 한 조각이라고 한다면은 뭐가 있냐면은 le nez rebond de l'intérim. 랑테림이라고 불리는 요 직군이 조금 올랐다는 거죠. 반등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11만 개의 일자리가 3개월에 걸쳐서 수요는 어떤 기간에 걸쳐서라고 할때 많이 쓰인 전치사인데요. 3개월에 걸쳐서 일자리가 11만여 개가 네, 새로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에파서 안시 Antia de destruction accumulée depuis début 2018. 오늘 여기서 이제 détruire 동사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렇게 efface 이런 동사가 나오는데 요거를 이해하시는 거를 문맥에 맞춰서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일단 이게 지금 11만 정도가 일자리가 새로 생겨나면서 2018년 초 이래로 쌓여왔던 그런 일자리 삭감의 3분의 1 정도를 상쇄시키는 그런 결과라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살펴보실 거는 일단 안씨도 있는데요. 안씨는 이것도 그냥 뭐 갑자기 쓰는 그런 부사구가 아니라 이거는 결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내용의 결과로 뒤에 문장이다라는 걸로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11만 여개의 일자리가 앙테렌 분야에서 증가한 게 새로 생겨난 것이 2018년에부터 이어진 쌓여온 그런 일자리 삭감의 전체의 3분의 1을 상쇄시킨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2018년, 다시 말하면 2018년 초 이래로 이거의 3배 정도 이상이 되는 그런 숫자가, 그런 수치가 일자리가 사라졌는데, 이제 이거는 그걸 상쇄시킨 효과가 있다.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지금 잠깐 넘어간 게 앙테림이라는 건데요. 앙테림도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앙테림뿐만 아니라 이제 세대인 세대대를 한꺼번에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정의를 보는 사이트를 하나 예시로 그 린셀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린셀. 아까 설명을 드렸던 그 린셀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린셀 사이트 잠깐 보여드리면은 린셀 사이트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definition 정의가 있습니다. 정의를 가시면은 지금 린스에서 정의 통계청에서 정해놓은 그 정의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검색을 하셔가지고는 찾아보시면은 원하는 대로 네
찾을 수가 있는데요. 서양 때링 검색을 하시면은 요렇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내용을 살펴보시면 되는데 제가 정리한 버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intérim, l'opération de travail intérimaire ou intérim ou travail temporaire consiste à mettre à disposition provisoire d'entreprises clientes des salariés qui, en fonction d'une rémunération convenue, sont embauchés et rémunérés à cet effet par l'entreprise de travail intérimaire. 문장이 약간 좀 복잡한 것 같은데 살펴보시면은 이 intérim 혹은 travail intérimaire라고 불리는 이 직업군은 뭘 하는 거냐면은 이 고객사에게 일정 시간 동안 잠정적으로 네, 근로자를 mettre à disposition 그들이 쓸수 있게 이렇게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어디에 고용이 되어? sont embauchés et rémunérés par l'entreprise travail intérimaire. 이걸 중개해주는 그런 중개 어떤 회사가 있는 거죠. 그 중개회사에 고용된 상태로 거기서 돈을 받으면서 여기로 엔터프라이즈 클리언트에서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보니까 뭐가 생각이 났냐면 한국의 파견직이 생각이 났어요. 파견직도 이제 파견회사에 고용이 된 상태로서 어떤 이제 고객사에 가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안테림을 뒤에 나오겠지만은 세대의 배랑 같은 어떤 똑같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될것 같아요. 이건 엄연히 법적으로도 보니까 다른 직군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나온 김에 같이 보시면 세대 같은 경우는 un contrat à durée déterminée. 그래서 기간이 정해진 계약. 이거가 바로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계약직 혹은 임시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을 한다라고 계약을 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계약직은 누구랑 누구랑만 나오냐면은 근로자랑 그 근로자가 일하는 회사만 나옵니다. 그둘 사이에서 계약을 맺는 거죠. 반면에 앙테림 같은 경우는 계약이 두 개가 나와요. 그래서 앙콘트라 미자 디스포지션 해가지고는 그 이제 고객사랑 파견회사랑 맺는 계약이 있고 그 다음에 앙콘트라 미션 해서 그 이제 일하는 근로자랑 파견회사랑 맺는 계약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세대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계약직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법이 정한 이상 기본은 세대 2. 우리나라 식으로 쉽게 말하면 정규직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세대 2가 기본 어떤 형식이고 근데 단 어떠어떠한 경우에 있어서 법이 정한 어떠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만 임시적으로 이런 세대대를 고용주가 사용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복적인 작업이나 이런 거는 세대대로 할수 없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마지막 세대 1을 보시면은 contrat de travail à durée indéterminée 해서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계약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는 정규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이게 est la forme normale du contrat de travail passé entre l'employeur et le salarié sans limitation de durée 기간의 정함이 없이 이 근로자랑 고용주 간에 그런 맺는 어떤 기본적인 고용 계약 방식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거는 세대이나 세대대 같은 경우는 워낙 흔하게 쓰이는 말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 풀어서 쓰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세대이, 세대대라고 바로 그냥 이 약어로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본문 돌아가 보면은 지금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안땡 같은 경우는 그냥 뭐 계약직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혼란의 여지가 있으니까 파견직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 다음 문장을 보시면 mi-2020, il reste toutefois inférieur de 27,1% à son niveau un an auparavant. Nuance l'INSEE. L'INSEE가 뭐라고 했냐면은 여기 보면은 toutefois 제가 이제 toutefois를 표시 안 했는데 toutefois도 의미가 있는 그런 연결어죠. 보면은 toutefois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à son niveau라고 했기 때문에 이 송의 주체가 뭘까요? 여기 송의 주체는 지금 앞에서 말한 앙떼힘을 얘기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견직이 지금 11만 개 정도 일자리가 증가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중반을 기준으로 했을 때 1년 전 수치에 비하면은 27.1%만큼 적은 수치이다라고 지금 린스가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얘가 뭐좀 좋아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작년에 비하면은 전년 동기에 비하면은 이 정도 지금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송의 주체도 바로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Pour bien mesurer l'ampleur du tsunami actuel sur l'ensemble de l'économie, le recul enregistré sur le seul 6 premiers mois de 2020 est équivalent à la saignée observée sur 3 ans entre 1992 et 1993. 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앞에 맨 처음에 제목하고도 연관이 있는 내용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뿌거를 자연스럽게 이해하시려면은 뭐뭐를 하기 위해서 그냥 어떤 목적으로 이해하시기보다는 그냥 지금 우리 경제 전반에 이 지금 닥친 어떤 여파를 잘 한번 분석을 해보자면 네, 이런 식으로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보자면은 지금 2020년 딱 상반기 6개월 동안 10월 3일 강조했다. 6개월 동안에 이 지금 감소한 숫자가 세니에는 출혈인데 어떤 비유적인 표현을 쓴 거죠. 91년과 93년 사이 3년간 3년에 걸쳐서 그렇게 네, 우리가 그동안 3년에 걸쳐서 나타났던 그런 출혈과 맞먹는 숫자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앞에 처음에 나왔던 그 제목을 좀더 자세히 설명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잠깐 짚고 넘어갈 거는 여기 지금 아세리아 혹은 아끼발롱이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비교를 할 때, 뭐뭐보다 적다, 많다, 같다라고 할 때, 보통 이제 moins, si, plus, 하고서는 끌을 같이 쓰는데요. 반면에, inférieur, équivalent, supérieur 같은 경우는 전치사가 아가 같이 옵니다. 그리고 또꼭 짚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moins, si, plus 같은 경우는 부사죠. moins 하고서는 뭔가 형용사가 없기 때문에. 근데, 반면에, être inférieur, équivalent, supérieur는 이 자체가 형용사이기 때문에 항상 성수일치도 시켜줘야 하는 거다. 네, 그런 점도 네, 꼭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다음 문단 보실게요. Sur un an, le bilan de l'emploi salarié n'est pas moins déprimant. 여기가 약간 어려웠는데요. 뭔가 약간 이중부정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년을 한번 보자면은 le bilan de l'emploi salarié. 여기서 말하는 l'emploi salarié는 이제 앞에서 말한 건설이나 혹은 뭐 농업 뭐 이런 분야가 아니고 그냥 일반 어떤 회사 고용되는 회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네, 요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왜냐면은 요거를 앞에 내용하고 따로 떼어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뭔가 다른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 름빌런 같은 경우는 이 자체로는 베타대조표라는 뜻이 있습니다. 맞긴 맞는데 회계상에서나 대체대조표로 쓰지 회계가 아닌 분야에서는 그냥 어떤 수치를 나타내는 결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냥 결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분야 엉플라 살라비에 분야도 결과를 좀 보면은 n'est pas moins déprimant. 덜 우울하지는 않다. 결국에는 무슨 말이에요? 여기도 똑같이 지금 나쁜 상황이다라는 거죠. 네, 지금 거기 그런 의미를 담아서 약간 부정, 이중부정 같은 내용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은 어떤 내용이냐면, Le secteur privé a en effet supprimé pas moins de 480 800 emplois sur 12 mois glissants. 네, 그래서 여기서는 en effet도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en effet는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이것도 앞에 내용을 받아서, 네, 요 앞에 내용을 설명하는, 방금 전에 말한 내용을 설명해서 하는 내용이라는 거를, 네, 기억하시고, 지금 어떤 사기업 분야를 보면은, 지난 12개월 동안, 48만여 개의 일자리를 감소시켰다고 합니다. 삭감을 했다고 합니다. 네, 굉장히 많은 숫자죠. 그래서 파무왕드 같은 경우도 직역을 하면은 이거보다는 적지 않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만큼이나 된다라는 거를 강조를 한 거죠. 요거는 파무왕드 자체만 네이버에 검색하셔도 뭐 자그마치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어려웠던 거는 사실은 요 글리성이었죠. 글리성이 뭐 네이버를 검색을 하든 혹은 뭐 다른 걸 검색해도 좀 알기가 어려웠을 것 같은데 이 부분도 린세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린세에서 이렇게 비교해서 한 자료가 있는데요. 글리스멍하고 무아이엔을 비교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왔는데요. 글리스멍을 한번 보시면은
Une révolution en glissement compare la valeur d'une grandeur à deux dates, séparées en général d'un an ou d'un trimestre. 그래서 어떤 두 개의 시점을 비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시를 보시면은 le glissement annuel d'une variable à un trimestre T donné correspond au taux d'évolution obtenu en rapportant le niveau de la variable en T à son niveau au même trimestre de l'année précédente. 어떤 내용인가요? 결국에는 우리나라 말로 따지면 전년 동기 대비 이런 거 얘기할 때 글리스멍을 쓴다라는 거죠. 작년과 동기 대비, 전년 동기 대비 이런 거의 차이는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요런 글리스멍은 항상 그 어떤 같은 시점을 비교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그래서 오늘의 어떤 본문에서 보시는 이 표현은 쇼두즈마라고 했을 때 이게 그냥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 1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 지난 12개월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난 12개월 동안 이만큼이 사라졌다라는 거죠. 이 어떤 시점의 차이가 중요한 거는 그 다음 문장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다음 문장을 보시면은 Est-ce n'est probablement pas fini? Puisque l'INSEE anticipe la destruction de 900 000 postes sur l'ensemble de l'année en record.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끝난 게 아니래요. 끝났다가 아니고, 왜냐면은 린세가 예상하기로는 지금 올해 총 걸쳐서 약 9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거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8월 초 기준으로 했을 때, 지난 12개월 동안 48만여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는데, 앞으로 이 린세에 따르면 올해 총 90만 개가 사라진다고 하니 아직 안 끝났다는 거죠. 네, 그렇게 이해하셔야 되고, 여기서 지금 수요 누수무화 글리성이랑 렁성무들란네가 같은 기간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게 뭐래요? 이게 동격의 쉼표가 나오고서는 앙흑거라고 했으니까 이게 아주 기록적인 수치라는 거죠. 이만큼 사라지는 것은 아주 역사상 없었던 그런 기록적인 수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장에서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은 Jamais le secteur marchand n'aura en effet autant reculé en nombre d'emplois au 31 décembre dans l'histoire. 그래서 en effet가 또 나왔죠. en effet는 앞에 문장하고 연결해서 앞에 문장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는 그런 기능을 가진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기록적인 숫자라고 했는데, 사실 보자면은 이 상업적인 분야에서 이만큼 감소했던 적이 없었다는 거죠. 언제 기준으로? 12월 31일 고용된 그 12월 31일 일자리 수 기준으로 했을 때 역사상 이만큼 감소했던 적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게 앙흑거다라는 걸 다시 한번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 문장 보시면 La dernière année dans le rouge remonte à 2014 où le privé avait supprimé seulement 22 900 postes alors que les précédents records dataient de 2009, 1992 et 1984 où les entreprises avaient alors détruit de 230 000 à 270 000 emplois sur 12 mois. 그래서 숫자 읽는 게 너무 어려웠는데요. 일단은 문장은 길었지만은 내용 어떤 구조를 보시면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한번 보시면은 지금 마지막으로 dans le rouge 했던 안에 dans le rouge 또 이거를 그대로 네이버에만 검색해 나옵니다. 대정적으로 적자였던 이런 의미인데, 그러니까 뭐 그냥 그 뜻을 모르더라도 빨간색이니까 되게 나쁘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 정도로 이렇게 상황이 안 좋았던 그런 해는 언제로 올라가냐면은 remonte à 2014년인데, 2014년은 어떤 때예요? 이 지금 사기업 분야에서 22,900여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걸 썰멍을 붙이면서 이렇게 강조를 한 거는 썰멍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사실은. 22,900여 개의 일자리도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이거를 이제 뭔가 반어적으로 쓴 거고, 기자가 자기가 쓴 말이 이게 아니다. 내가 쓴 말이 아니고 누군가의 말을 따온 것이다. 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알러크 하고서는 그 이전에 어떤 기록을 보자면은 그 이전의 기록은 2009년, 1992년, 1984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때는 여기에서 이 정도 사이의 일자리가 12개월에 걸쳐서 사라졌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알러끄 같은 경우, 알러끄는 항상 어떤 오포지시옹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알러끄는 뭐뭐한 반면 뭐뭐다 해서 어떤 오포지시옹의 의미를 담는 경우도 있는데, 항상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문맥상에 따라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반면 이런 의미, 반대적인 의미라기보다는 그냥 앞에는 그랬고 뒤에는 이랬다 라는 식으로 어떤 동시성이라고 보기엔 어렵지만은 그냥 연결어, 이거는 이랬고 이거는 이렇다라는 정도로 A는 A, B는 B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자체가 어떤 딱히 반대적인 의미를 이 문장에서는 담지 않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을 보시면 Les chiffres qui contrastent avec les quelques 600 000 postes qui avaient été enregistrés sur la seule année 2000 en raison de la croissance de l'économie. 마지막 문장을 보시면은 여기도 사실은 지금 이 문장에 동사가 없는 구문이에요. 오늘 이 구문이 굉장히 많이 나온 설명을 드렸는데, 내 쉘퍼 하고서는 이 뒤에 동사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내 쉘퍼를 끼 이하로 꾸며주는 문장인데요. 이것도 아까 설명드렸던 phrase avérable ou nominal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부정관사를 시작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은 ce sont des chiffres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chiffres는 뭘까요? 이 앞에 요런 숫자인 거죠. 요런 숫자들. 지금 예전에 굉장히 상황이 안 좋았던 그런 해에 사라졌던 그런 일자리 숫자가 이진 대시프로 표현된 겁니다. 근데 이 숫자들이 어떻대요? 굉장히 대비가 된다는 거죠. 어떤 숫자랑 아베 해서 요거는 지금 자동사로 쓰인 건데요. 뭐랑 비교가 되냐면은 60여 개의 일자리. 60여 개의 일자리는 뭔데? 이거는 2000년 한해 동안에만 새로 생겨난 일자리 수라는 거죠. En raison de la croissance de l'économie. 경제의 어떤 부흥을 이유로 해서 2000년 한해 동안, 강조한 거죠. 2000년 한해 동안에만 60만 개의 일자리 수가 증가했던 거랑 대비가 된 숫자라는 거죠. 그렇죠. 보시면 이 정도인데 60만 개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깔끔하게 해석을 잘 하시는 분이 있어서 이것도 가지고 왔는데요. 한번 이 내용을 참고하시면은 조금 더 이해가 쉬워질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 다음 파트는 두 번째 부분에서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